읽어보세요. 라피크. 라피크. 아, 이게 아랍어입니다. 중동 말이에요. 라피크. 그 라피크라는 말이 무엇인가? 저도 처음으로 이 라피크라는 말을 알았어요. 이 라피크라는 말은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런던에서 맨체스터로 가장 가는 런던하고 맨체스터가 좀 거리가 먼 곳에 있는데 빨리 가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고 상금을 걸었대요. 누가 대답을 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상금이 아주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응모를 했어요. 여기 수학자, 설계자, 물리학자, 회사원, 학생들 정말 기발한 대답을 가지고 응모를 했는데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이 라피크를 얘기하는 라피크. 그 라피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거.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거. 라피크란 말입니다. 이제 중동에서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 사막길을 많이 걸어요. 걸어서 이제 행상을 하고 이제 또 여행도 보는데 이때 같이 간 사람 그 사막길을 목숨 걸고 가는 거죠. 이럴 때 제일 좋은 친구 이걸 라피크라고 합니다. 사람이 좀 인생길을 가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죠.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이 나이까지 살 동안에 순탄하지만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더군다나 호주꼬점 왔을 때는 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부터도 여기 와서 정착할 때 참 망설임도 많이 망설였고 또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 많이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길을 그게 인생길인데 어려운 길이 인생길인데 이 어려운 길을 함께 할 사람 함께 갈 사람 이것은 동반자라고 그러는데 동반자 함께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와 함께 할 사람.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우리나라 말에 일생에 정말 친한 친구 한 사람을 사귈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렇게 동반자가 또 다른 말로 라피크라고 라피크. 이 라피크를 동반자를 잘 만나는 사람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잘못 만난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라피크가 자기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남편이 될 수도 있죠. 그때 남편 잘 만난 사람은 결혼에 성공한 거고 또 아내를 잘못 만난 사람은 결혼을 실패한 거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동반자, 자기와 함께 갈 수 있는 친구, 동반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글 중에 한자가 많이 좀 섞여 있는데 제가 이걸 아무로 고칠 거를 그냥 프린트를 해오는 바람에 고치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유명한 베토벤 있죠. 베토벤 악성이라고 그래요. 베토벤은 워낙 작곡을 많이 하고 그 좋은 곡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사람의 그 머리에서 저런 곡이 나오나 할 정도로 정말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악성 그러니까 음악을 제일 잘하는 성인이다 이런 칭호를 붙여준 분이 베토벤입니다. 이 베토벤이 성공 이렇게 성공한 것은 어머니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베토벤은 자랄 때부터 아주 민감했답니다. 생각하는 게 빠르고 또 다른 사람 생각 안 하는 거 생각하고 그런데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뭐 그냥 바깥에 못 나갈 정도인데 베토벤은 뛰어나갔어요. 어렸을 때 뛰어나가서
그걸 맞들이는 거예요. 비를 맞고 번개 소리를 듣고 그리고 뭘 그렇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이런 걸 어머니가 본 거예요. 다른 어머니가 어떤 너 비 맞고 무슨 짓이냐 가기도 됐대 안 데려가 돌아오라고 알았었을 텐데 베토벤의 어머니는 아 제가 지금 저 빛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구나 저걸 도와줘야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비를 맞으면서 얘기를 나눴답니다. 야 무섭지 않냐 또 천둥소리가 얼마나 무섭냐 빗소리는 어떠냐 그리고 얘기를 나눠줬답니다. 이런 어머니가 있는 바람에 베토벤이 나중에 그때 어렸을 때 받은 영감을 가지고 교향곡을 만들었어요. 교향곡. 그 교향곡을 만들 때 그게 어렸을 때 그 받은 그게 떠올라서 그걸 가지고 음악으로 만든 거예요. 이 음악을 그 작곡을 한다는 거는 어떤 영감이 와야 되는 작곡이 됩니다. 이 베토벤이 이런 교향곡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머리가 비상이 발달된 게 어머니 덕택이 됩니다. 어머니가 도와줘요. 결국 동반자를 정확히 어머니라는 동반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악성, 생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라피끄레는 말은 하나의 이제 자기 인생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한테 라피크가 누구 했었나. 또 내가 지금 사는, 이 나이 먹도록 사는 동안에 나를 진짜 알아주고 나와 동행해줄 사람이 누구 했었나.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중동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 때 방문했는데 그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앞으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진정한 라피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때 라피크라는 말을 박근혜 대통령이 쓴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어도 잘하고 프랑스어도 잘하고 잘해요. 그게 그냥 보통은 아니라 연설을 할 정도로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우디 왕이 이런 말을 했대요. 라피크라는 말을 아니까 놀란 거지. 왜 다른 나라 대통령이 라피크라는 말을 어떻게 알았나.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라피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라피크는 사막에서 먼 길을 갈 때, 친구가 좀 정하고 가라. 같이 가, 동반자를 먼저 정해라. 그래서 라피크라는 말이 나왔다. 이런 설명을 하더래요. 정말 사막을 판단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죽을지 모릅니다. 비바람이 언제 칠지 모르고 모래바람이 언제 칠지 모르고 이런 데서 길을 잃으면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같이 갔어요. 목숨을 같이 건지면서 같이 갔어요. 목숨을 같이 걸고 같이 갔어요. 이런 사람을 납비끄라고 합니다. 그 납비끄는 먼 길을 함께할 동반자 이런 거를 라피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라피크냐. 여기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터널 속에 어느 사람이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터널 속에 갇혀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친구는 누구냐. 같이 터널을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같이 들어가서 나올 길을 같이 찾아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친구냐. 바깥에서 야 빨리 나와라. 위험해서 빨리 나와라. 그리고 말만 하는 사람이 친구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비를 바깥에서 맞고 있는데 야 빨리 들어와 비 맞지 말고 이렇게 하는 사람과 야 네가 비 맞고 있으니 나도 같이 맞자. 그래서 같이 비를 맞아서 어떤 거지 진정한 친구냐 이런 얘기를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동반자가 필요해. 정말 자기가 친한 동반자가 필요한데 그 구하기 어렵습니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친구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호주에 오는 바람에 그만 소식을 몰라가지고 요즘도 이따가씩 제가 그 친구 얘기를 하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번 보고 싶다 할 정도의 친구가 있었는데 결국 그 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친구를 못 사겠어요. 지금 이민사회에서는 정말 사귀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없다는 게 상당히 외롭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친구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는 나는 그런 친구 없어, 그럴 만상이 없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의 동반자가 돼주면, 친구가 돼주면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려고 하지 말고 있나 없나 찾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먼저 동반자가 되라. 그런 말이 거기 써 있습니다. 2페이지 중간에 보면 바로 나 스스로가 먼저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홀로 비를 맞는 선지에게 다가가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입니다. 납빛으로. 그런 영혼의 동반자가 부쩍 그리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동반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아래 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이 글을 보시면서 어떤 동반자가 되는 것이 좋은가. 그러니까 이 글은 10여 년 전에 자기 부인을 사별하고 그 부인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에요. 연세대학 수학과 박사로 아주 교수도 유명하신 분인데 이 사람들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래는 10여 년 전 부인과 사별하고 서울에 살고 있는 연세대 수학 박사로 안동교육대학 당국대 교수를 연한 분의 글입니다. 친구 한 사람 읽고 나니 남은 당신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 어제는 지나갔으니 그만이고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를 일. 부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참고 아끼는 어리석은 짓이란 이젠 하지 말기요. 오늘은 금방 지나간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 저금한 돈, 심지어는 내 지갑에 든 돈도 쓰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뭘 걱정해. 지갑이란 비워야 한다고. 비워야 또 돈이 들어오지. 차 있는 그릇에 무얼도 담을 수 있겠소. 그릇이란 비어 있을 때 쓸모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자, 3페이지 보세요. 뭘 또도 참아야 하오겠다. 이젠 더 아낄 시간이 없다. 먹고 싶은 거 입고 들라. 가볍게 보지 말고 걸신 들린 듯이 사먹고. 가고 싶은 데 입고 들라. 원근 따지지 말고 바람난 것처럼 가고. 사고 싶은 거 입고 들라. 명품, 하품, 가릴 것 없이 당장 사시오. 앞으로 다시 그렇게 못한다고 다시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 있거든요. 당장 전화를 불러내 국수라도 걸치면서 하고 싶던 이야기 마음껏 하시오. 그 사람 살아서 다시는 못 만날지 모른다. 한때는 믿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던 당신의 배우자, 친구, 그 사람 분명 언젠가 당신 곁을 떠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떠나고 나면 아차하고 후회하는 건 한 가지. 사랑하는 말, 그 말을 한마디 못한 거. 그 가슴 저리는 아픔, 당하지 않은 사람 절대 모를 거예요. 엎질러진 물이 어이 다시 담겠어. 지금 당장 양말 한 짝이라도 사서 손에 쥐어주고 고맙다 말하시오. 그 쉬운 것도 다시는 못하게 된다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수용하시오. 어떤 불평도 짜증도 다 받아들이시오. 우리 만물이란 서로 다 다른 것.
그 사람인들 어찌 나하고 같으니까 처음부터 달랐지만 그걸 알고도 그럼저럼 지금까지 같이 산 거 아니야. 그만큼이나 그동안 그만큼이나 같아졌으면 되었지. 뭘 또 더 이상 같아지란 말이야. 이젠 그대로 멋대로 드셔. 나는 내 그림자를 잊던날 내일부터 지구도 돌지 않고 태양도 뜨지 않을 줄 알았다고. 그러기를 10여 년이 넘었지만 나는 매주 산소에 가서 그가 좋아하던 커피잔에 커피를 따놓고 타놓고 차디찬 돌에 입을 맞추고 돌아온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겨우 이것밖에 없다. 어리석다고 부질없다고 미친 짓이라고 욕해도 난 어쩔 수 없다고. 제발 나같이 되지 마시오. 이것이 곧 당신들의 모습이니 살아있을 때라는 공자도 못한 천하의 명언을 부디 실천하지 마라. 지금 당장 넌지시 손이라도 잡고 뺨을 비비면서 귓속말로 고맙다고 하시오. 안 하던 짓 한다고 뿌리치거들라 허하고 넋털 웃음으로 크게 웃으시오. 4페이지 보세요. 이것이 당신들께 하고픈 나의 소박하고 간곡한 권고이니 절대로 흘려듣지 말고 언제 끝나버릴지 모르는 그러나 분명 끝나버릴 남은 세월 부디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이 글을 읽고 저를 생각했어요. 아, 이제 나이도 이제 먹었고 정말 얼마 이제 살 날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글을 쓴 이분이 이제 자기 부인을 잊고 나서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후회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이 동반자가 진짜 필요하면 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살아가는 것은 너무 그렇게 각박하게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려면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